PlayStation과 함께하는 브랜드 토크. 지금 함께하실 우리 스물 씨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유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빈티지 덕후 스물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스물 씨가 아 저랑은 잘 안 맞는 기타입니다라고 해버린 네, 팬덤 울트라. 네, 울트라 유저분들 댓글 달아주십시오. 오늘은 팬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제품 팬더에서 모던을 담당하고 있는 울트라 시리즈죠. 미펜 울트라 텔캐스터고요. 소비자가는 365만 9천 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울트라가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팬더가 다른 하이엔드 브랜드들의 이제 모던 성향을 본인들이 좀 가져가겠다 이러면서 나온 시리즈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픽업이 노이즈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팬더의 노이즈리스 픽업을 엄청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그냥 노이즈리스라고 하면은 경험해보시지 않았어도 그 편견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괜히 그렇죠. 팬더의 노이즈리스라고 하는 것부터가 소리가 좀 많이 깎이겠지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근데 소리 좋습니다. 그래도 좋고 소리 자체로는 깔 수가 없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취향적인 것 같아요. 근데 팬더의 왜냐면 노이즈리스를 떼놓을 수가 없는 게 사실 그 에릭 크래프트 시그니처 모델도 노이즈리스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에릭 크래프트는 부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한번 얘기해보시지. 이게 그 수입처 제조사에서 유약한 요약본인데 최상의 정밀함, 퍼포먼스, 사운드 이 모두에 대한 안목을 갖춘 연주자를 위해 개발된 시리즈. 기존 팬더 모던 성향의 라인업과는 다르게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정통 팬더 사운드를 위해 개발된 픽업. 그래도 빈티지가 좀 들어가 있네요. 더 빼져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네 그렇습니다. 샌더 클래식 톤을 실현해내어 편안한 연주감과 다양한 톤 메이킹을 통해 펼칠 수 있음. 그래서 사실 노이즈리스 픽업이 나온 이유가 사실 그 싱글 코일 픽업은 잘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그 태생적으로 잡음이 계속 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노이즈리스라는 픽업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잡음이 나는 그 싱글 코일의 픽업보다 뭔가 좀 너무 밍밍해. 평양냉면. 네. 평양냉면 좋아합니다. 네, 평양냉면을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느낌으로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잘 맞거든요. 너무 또 팬더 기타가 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잘 맞는데 이제 승훈 씨는 반대로 빈티지한 성향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밍밍하다고 느낄 수 있는 노이즈도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 살펴봤고 이제 스펙은 우리 승훈 씨가 한번 모던 D넥이 적용됐고요. 슬림하면서도 넥 숄더가 넓은 모던 D넥 프로파일이 적용되었습니다. 어떤 스타일의 연주에도 적합하고 지판에 롤링 엣지 가공이 적용된 울트라 시리즈입니다. 매끄럽고 부드러운 울트라 사틴 피니쉬가 적용됩니다. 거의 요즘 모던하게 나오는 것들은 다 사틴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에서 14 컴파운드 레디우스 곡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더욱 빠르고 쉬운 밴딩 연주를 위해 설계된 복합 곡률 지판입니다. 너트 방향으로 갈수록 둥근 형태를 띠고 있고 반대로 하이프렛으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핸스드 바디 컨투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비대칭 넥힐이 적용되어 있고 정교하게 가공된 바디 측면의 컨투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장시간의 연주에도 편안한 연주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픽업적으로 가서 울트라 노이즈리스 빈티지 픽업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노이즈리스와 빈티지가 함께 있을 수 있군요.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스로 가서 어드밴스드 일렉트로닉스 네. 볼륨 노브에 S1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다 하고요. 넥 픽업을 어떠한 픽업 스위치 포지션에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트래블 블레이드 회로가 적용이 되었고요. 어떠한 볼륨에서도 명료한 고음 역대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헤드머신 락킹 튜닝 헤드머신이 적용되어 있고요. 완벽한 튜닝 안정성을 제공하고 쉽고 빠르게 스트링을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외 스펙으로는요, 바디는 애쉬 바디, 바디 피니쉬는 글로스 폴리우레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25.5, 플랫 22 미디엄 전보입니다. 너트 넓이는 42.8, 니켈 크롬 하드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잠깐 살펴볼 게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는데, 일단은 모던 D넥이에요. 네네네. 이게 모던 D넥이 어떤 느낌인가요? 왜 이제 맛있는 음식점 가면은 네네.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먹으면,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더 그게 나오는 것처럼 그게 잡으니까. 네. 근데 C쉐입 넥보다는 조금 더 D라서 그런지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 조금 그쵸. 있긴 합니다. 여기 이쪽 이 뒤쪽 네. 여기가 조금 더 있는 느낌. 네, 볼륨감이 좀 있는 느낌이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가 네. 사실 C쉐입도 C쉐입이지만 너무 얄쌍한 C쉐입이 들어가시면은 좀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리고 D쉐입이라서 여기가 좀 두툼하기 때문에 연주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네네. 사틴 피니쉬가 계속 적용되죠. 네, 그거는 네. 그냥 계속 편의성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는 것 같아요. 요즘 나오는 그 팬더들은 편의성에 그쵸. 원래 악명이 좀 높잖아요. 그쵸.
그렇죠. 빈티지 라인업의 편의성이 그렇죠. 떨어지기로 겁나 불편하죠. 편의성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던, 네. 모던 기타다 약간 네, 이런 네, 느낌을 네. 가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잘 적용을 안 하다가 울트라 시즈부터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10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가면 14까지 네네네 네, 네. 점점 더 평평해지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잠깐 만져보실 때는 어떠셨나요? 이것도 좀 또 알고 들어보니까 약간 여기서 여기와 여기가 확실히 극명하게 갈리긴 합니다. 야. 너트 쪽에서 잡는 느낌은 그렇죠. 더 둥근 느낌인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제 확 평평해져요. 슈퍼스트레처럼.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이제 레디우스 확인 적용되어 있고 인핸스드 바디 컨투어 요게 뭐냐면 뒷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그 프로페셔널 2는 살짝만 깎이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아예 대놓고 아 여기가 이제 대각선을 날려버렸습니다. 대각선으로 날려버렸어. 네. 아, 여기도 이거는 또 처음 보네요. 이만큼 부드럽게 더 깎았죠. 원래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원래는 텔레캐스는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데 아~ 여기에 좀 깎여 있죠. 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모던한 느낌. 그러니까 요즘 최근의 트렌드들을 다 지금 집약해서 넣어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만큼 연주는 굉장히 편해졌다. 네네네. 네, 락킹 튜닝 머신. 팬더에서 락킹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빈티지 덕후 분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약간 스펙일 수는 이런 네. 경우도 보네요. 빈티지 팬더를 오래 치다 보니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팬더에서 이제 새로 제안한 락킹. 네. 네.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팬더의 모던. 이제 현대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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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운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빈티지 덕후의 관점에서 보시면 좀 어떤가요? 아, 제 기준에서는 일단 외관 쪽으로는 네, 네. 편의성보다는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 이런 새로운 게 있구나 일단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만 네. 이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사실 네. 팬더 기타가 개조하기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미 뭐 락을 하시는 분들이나 튜닝성이 좀 불안하다 느끼신 분들은 많이들 개조하는 스펙 중에 하나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스펙이랑 이런 걸 좀 살펴봤고요. 이제 수훈 씨의 간단한 연주를 하면서 네. 픽업과 다양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넥 픽업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좋다고 느끼는데 확실히 승훈 씨는 좀 밋밋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연주도 좀 밋밋해. 녹음 때는 정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녹음이라든지 일반적인 합주라든지. 네네네. 녹음을 자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최고죠. 약간 내가 팬더의 느낌을 가져가면서 녹음도 실 사용으로 잘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타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울트라 시리즈를 실용음악 전공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빈티지 사운드도 물론 좋아. 하지만 모던스러운 사운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세대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잘 섞은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번 미들 픽업도 네. 한번 또 들어볼게요. 딱 지금 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네. 드냐면은 녹음실에서 지금 녹음 방금 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딱 끄고 네. 이건 이 트랙으로 쓰겠습니다. 네. 딱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지금 그런 느낌. 끝나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네.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들거든요. 오히려 아, 저는 다른 사람이 듣기엔 되게 좋은 사운드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 그게 이 음폭이 너무 과하지 않다는 네, 느낌이 딱 이렇게 컴프레싱이 좀 위에 네. 뭔가를 기분 좋게 누르고 있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원래 여기가 더 생각보다 더 땡거려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잘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 픽업도 한번 들어. 볼게요. 네. 네. 이것도 역시 역시 깔끔하네요. 빈티지 덕후여서 이게 올라오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톤입니다. 네. 이것은 네. 어떻게 보면 제 3자를 위한 기타 같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진짜 그 컴프레싱이 묘하게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이 나요. 아, 묘하게 네. 저도 치면서도 브릿지에서도 그걸 느껴져요. 브릿지에서도 살짝 뭔가 이렇게 하이컷이 살짝 돼가지고 근데 이제 녹음하시는 분들 원래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던 기타를 쓰시던 분들이 이걸 쓰셔도 굉장히 또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오히려 좀 더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보다 더
좋다고 그렇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즘 실용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팬더의 느낌을 가져가지만 모던한 거를 버릴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왜냐면 그쵸. 요즘에는 이제 다양한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뭐 옛날 뭐 70년대 뭐 60년대 80년대 사운드를 사랑해 하면 물론 그렇게 가셔야겠지만 요즘의 음악을 하려면 가장 크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잘 묻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너무 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빈티지 기타들이 잘 안 묻는다는 게 아니고 가끔 합주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혼자 갑자기 네, 노이즈 폭발하거나 징 막 소리 나다가 갑자기 뭔가 폭 했는데 뿡 이런 소리가 나면서 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그래서 실용음악 전공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간혹 쓰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울트라를. 네, 울트라가 왜냐면은 팬더 느낌이 어느 정도 나면서 모던한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또 같이 동시에 사용하시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S1 스위치도 한번 볼까요? 아마 모든 픽업에서 다 반응은 한다고 했었으니까 네. 소리 변하는 걸 한번 봐볼게요. 일단 네. 끈 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켰습니다. 조금 더 스파클링해진 느낌이 좀 생기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브릿지, 미들 픽업에서. 네. 자, 다시 꺼서, 끈 상태에서. 자, 스위치 키겠습니다. 좋네요. 많이 좋아졌다. 요 미들 픽업이 그게 네. 그 변화적인 느낌이 제일 크네요. 네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브릿지 네. 끄고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위치 온. 얘는 잘 모르는데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얘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약간 변하는 것 같은데 네. 제일 큰 변화는 미들 픽업인 것 같습니다. 미들 픽업 사운드가 확실히 매력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좋네요. 근데 확실히 뭔가 위에서 좀 뭔가 이렇게 있다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15년 외길 인생 빈티지 덕후입니다. 빈티지 덕후. 네. 확실히 미들 픽업이 S1 스위치를 키면 안 켰을 때는 뭔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그냥 이제 슴슴한 느낌이었다면 네, 네, 네. 딱 키면 약간 빈티지 하려나 하는 그거 있죠? 약간 그 느낌이 맞아요. 뭔가 살짝 이런 평양냉면에다가 네. 겨자랑 식초를 좀 더 넣는 네. 기분이에요. 이제 그렇죠. 입맛 따라서 맞아요. 약간 강력하게. 일단은 여기 승훈 씨랑 잠깐 이렇게 기타 사운드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승훈 씨 연주 듣고 와서 저희가 네. 다시 한번 리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스무시 연주 듣고 왔는데 연주를 해보니까 요 기타 어떤 기타다 이런 감이 좀 오시네요. 팬더의 향기가 나는 평양냉면. 평양냉면은 빠지지 않네요. 아, 예. 평양냉면. 네, 평양냉면. 네. 한번 모시고 가야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팬더의 향이 분명히 나고 있지만 슴슴한 맛으로 또 그 치는 맛이 있고 또 근데 또 톤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네. 아주 힘있고 광폭한 사운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노이즈리스면은 네. 게인이 덜 먹지 않냐. 게인을 더 올리시면 되는 거죠. 게인, 네. 노이즈리스의 편견이 좀 있으시면 게인 잘 먹습니다. 잘 네. 먹고 네. 뭐, 뭐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네. 거를 더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냥 뭐 그 부스팅 하시면 되잖아요. 이쪽 네, 거셔가지고. 그,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전에 이제 프로페셔널 2 같은 경우에는 6대 4의 비율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네. 이 울트라는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얘는 거의 한 2대 1? 2대 1? 그냥 거의 모던 기타라고 보시면 네. 되고 진짜 팬더 향 살짝 이게 첨가되는 거. 맞아, 맞아, 맞아. 약간 요 느낌이 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공하시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세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만약에 프로페셔널 2와 고민하시는 분들은 팬더의 사운드를 조금 더 느끼고 싶다 하시는 프로페셔널 2로 가시면 되시고요. 네. 네, 팬더의 사운드를 좀 더 줄이고 모던한 성향을 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픽업의 완성도,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이제 연주를 하실 때 이제 그 튜닝이 나가신다거나 피치가 나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좀 다양한 사운드, 그 다음에 S1 스위치까지 사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울트라 쪽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더 좋다. 물론 가격이 비싸니까 좋죠. 좋지만 이제 사운드의 특성으로 좀 다가가 보자면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리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그럼 요 기타를 누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녹음을 해오셨던 뭐 세션맨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이 다방면에서 뭐 공연을 여러 장르의 곡을 써야 되는 분들이라면 요 라인업이 제격일 것 같고 근데 팬더의 그 상징성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네. 이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더에서 만든 모던 기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전에 승우 씨가 뭐 60년대 팬더를 딱 까보면 모던 기타가 모던이라고 쓰였습니다. 네. 이게 이겁니다. 네. 2025년에 모던인데 성향이 좀 더 다른 모던이 두 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프로페셔널 2 울트라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모던스러운, 조금 더 현대적인 이란 얘기가 가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로페셔널 2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어떻게 보면 좀 더 팬더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인스테이션은 팬더 공식 대리점으로 매장에 방문하시면 프리미엄 쇼룸에서 시연이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저와 규찬 씨가 친절한 상담으로 사운드 컨설팅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 전화 상담도 주셔도 저희가 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